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 마을. 정적을 깨는 울음소리의 주인공 바로 소입니다. 잔사 잔사. 하루 종일 소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이 남자. 고생길이 보이는데. 고생길 시작이에요. 고생길 시작. 스스로 걸어들어온 고생길이지만 항상 굳은 날만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이마침 더 좋을 수가 되시겠습니까? 축산업도 모르고 소 키우는 방법은 더더욱 몰랐던 아들과 아버지가 운명처럼 서로를 만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축산도시 경상남도 김해. 그중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생림면은 전통적인 한우 사육지역입니다. 생림면 생림리의 한 한우 농가. 이곳에 귀농 8년 차인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로 평화롭게 시작되는 농촌의 아침. 일찍부터 잠에서 깬 소들이 애타게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사 안에서 요란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밤새 허기진 배를 채울 시간. 앳돼 보이는 얼굴의 이 청년이 바로 이 농장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를 한 300도 정도 비옥하고 있는 30살 권태현이라고 합니다. 소를 키워온 지 어느덧 8년이 된 초보 같은 뭐 소 키우는 청년입니다. 태현 씨의 하루는 농장의 소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00마리가 넘는 소들이 태현 씨의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늦잠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이런 생활도 벌써 8년째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 농장에는 이제 원래 처음 시작했던 농장에는 사료 다 주고 이제 두 번째 농장에 이제 사료 주러 이제 출발하고 있죠 지금. 보통 6시 반쯤에 일어나면 직장인들은 9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하루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아침에 오전에 사료 이렇게 주고 나니까 이제 8시 11분이니까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두 번째 농장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논이었던 땅에 새로 지어올린 축사인데요. 이곳에도 태현 씨를 기다리는 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농장 두 군데를 오가며 사료를 주고 나면 오전 일과 중 하나가 벌써 끝입니다. 아침에 사료 주고 나면 언제 또 챙겨줘야 하는 걸까요? 제한급여가 아니라 비옥하는 소니까 이제 무제한급여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번 주고 있는데 뭐 배합사료랑 다르게 제가 또 자가사료를 만드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고장증이나 이런 병도 생길 것도 줄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비우근은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살이 찌도록 기르는 소입니다.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몸집을 불릴 수 있겠죠. 사료만으로는 부족한 염분과 미량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곳곳에 미네랄 블록도 설치해뒀습니다. 배고파서 안절부절 하던 소들 이제야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네요. 이 많은 소들을 태윤 씨 혼자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연 씨 곁에서 함께 농장을 지키고 있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버지 권오식 씨입니다. 농장의 모든 일을 아들과 나눠서 하고 있죠. 농장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소들 보면 항상 시작했죠. 오늘. 사실 이 농장은 은행원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 다니고 제가 나오기 전에 한 5년 전 그때 태연이가 막 해병대에 입대를 할 즈음 입대를 시기 놓고 그러나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싶어서 이제 소를 키우게 됐죠. 태연이가 휴가를 오면 제가 휴가예요. 제가 휴가. 태연이가 맡아가고. 제일 제가 군에 보내놓고 좀 안 되게 아쉬운 것은 이제 내가 바쁘다 보니까 자기 해병대 보내놓고 면회를 한 번 갔어요. 자기는 이제 이해를 하죠. 아빠가 지를 위해서 이제 뭐 직장이고 이거하고 두 가지 일을 하니까 전혀 시간이 안 난다는 거. 자기도 아예 오지 마라고 하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저녁하는 그날부터 조그마한 조립식 집에서 먹고 자고 이제 소 30마리 정도 키움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었죠. 굉장히 어려웠죠. 기계도 아주 낡은 기계, 그 손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미약했죠. 아주 처음에는 미약하고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그 즐거움도 있었고, 아마 날짜, 시간, 세월 가는 걸 모르고 살았죠, 몇 년 동안. 20대 초반부터 시작해놓으니까 참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경매를 볼 때 소를 보는데도 아, 어린 놈이 어떻게 소를 보냐. 뭐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더라고요. 8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어차피 겪어야 될 거 그냥 긍정적으로 하자. 쓴소리 해봤자 제 일이잖아요. 축산업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맨땅 헤딩하듯 뛰어든 아버지와 아들. 그런 두 사람이 힘을 합해 가업을 세웠습니다. 축사 한동으로 시작해 현재의 모습을 갖춘 두 사람의 일터이자 삼터입니다. 축사 옆에 딸린 조립식 건물에서 소들과 동고동락한 지 어느덧 8년째. 원래 살던 집이 시내에 있지만 20분 넘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불편을 감수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축사와 집이 붙어있다 보니 일과 휴식의 경계가 애매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생활도 이제 익숙합니다. 지금 집의 절반도 안 된 공간에서 먹고 자고 했던 초창기. 화장실도 없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궁전이나 다름없죠. 그 사이 태연 씨도 어엿한 농장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정부에 사는 후계농업 경영인이라고 있어요. 후계자를 대상으로 이제 국가에서 저리자금으로 해서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새 축사를 짓고 아버지의 희망 퇴직금으로 송아지를 샀습니다. 가족의 운명이 농장에 달려있던 셈이죠. 농장의 오전 일과가 한창인 시각. 집에서는 어머니 이정옥 씨의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축사 옆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러 농장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뭔가요? 우리 저 아들내미가 이거 꾸바락하네.
아들이 해달라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이래 밥을 먹여야지. 안 미면 뭐 어떤 날은 많이 먹다 안 해. 저녁에 놀다 오는 날은. 안 해도 부모 마음은 안 그렇다. 물이라도 한 컵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엄마라면 막 마음이 안 편해. 농장 일을 거들고 싶어도 위험하다, 힘들다, 오지 말라 하는 아들. 밥 한 끼라도 해 먹여야 엄마 마음이 놓인다는 걸 아들도 알까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기대가 컸던 아들 태연. 좋은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소를 키우겠다며 학교까지 그만둔 아들이 한때는 너무나 미웠습니다. 아이고 반대했지. 엄청 했지. 그러고 아빠하고도 싸우고 지하고도 싸우고 학교 문제만 나왔다 가면 엄마 막 그 완전 이 집 분위기가 아유 뭐 말로서 표현을 다 못하지. 지금은 어찌 보면은 성공했다 이거 그지. 뭐 그쪽으로는 뭐 공부 쪽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또 다른 데는 야 막 요래 성공한 편이거든. 밥 먹자. 밥 소리같이 먹어라 그냥. 밥 먹어라. 빨리 가고 한 개만 더. 일에 푹 빠진 두 사람. 기다리다 못해 엄마가 움직이니 그제서야 하던 일을 멈춥니다. 밥 다 시켜보겠다. 아침부터 소 사료 챙기느라 끼니도 거른 채 일하고 있던 두 사람. 소들이 배를 양껏 채우고 나서야 뒤늦게 한술 뜹니다. 이 농장의 아침 식사는 항상 사람보다 소가 먼저죠. 태연 씨네 농장 사료는 소들만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듯이 이 동네 새들은 모두 태연 씨네 농장 단골 손님입니다. 소와 새가 겸상하는 이 풍경. 사료에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친 태연 씨가 급히 농장을 나섭니다. 지금 그 귀리 껍데기 가지러 가요. 귀리 껍질. 그 쌀얘기라면은 이제 껍질 이런 게 이제 반추위 활동에 도움을 많이 준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기서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실로 가고 있어요. 태연 씨가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곡물 가공 공장입니다. 벼, 보리, 귀리 등 곡물을 도정한 뒤 나오는 껍질이나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태연 씨가 가지러 온 귀리 껍질은 조단백질 함량이 높아 비유구 체중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공짜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농업 부산물이긴 하지만 식품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긴 해도 재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소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런 태연 씨의 정성이 남들에게도 통하는 모양입니다. 부연 한 2년이 돼가지고 와서 좋은 인연을 맺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앞날이 창창한 총각이에요, 제가. 내가 보건대. 너무 좋은 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걸 싸게 잘해주고 있어요. 기리피, 뭐 정강, 안맥 쌀얘기 뭐 여러 가지를 가져가요. 내가 믿고 뭐든지 잘해주고 있어. 자식처럼. 태연 씨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며 사료를 직접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료 회사에서 완제품을 사게 되면은 그에 대한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료 비용이 소가
먹고 크기까지가 출하 때까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비용을 줄이려고 그게 노하우이자 비용을 줄이면은 저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죠. 운송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직접 재료를 모으러 다니는 태연 씨. 처음엔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횡단보도에 차가 정차를 했는데 대학교 앞에서 정차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전부 제 친구였어요. 아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견디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괜찮아요. 제 업이니까. 태연 씨의 정성이 가득 담긴 사료.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뭐 옥수수도 있고 뭐 우리가 먹는 쌀이 이제 도정하면은 미강이라는 겨가 나와요. 그런 것도 쓰고 보리를 쓰고 나면 보리겨도 쓰고 두부 먹고 나면은 비지 그걸 또 발효시켜서 하니까 살도 잘 찌고 건강한 육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모아온 재료는 사료 배합기를 이용해 배합합니다. 사료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태연 씨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방금 만들어진 사료는 매우 뜨겁습니다. 고온에서 배합되는 동안 1차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곤욕입니다. 엄청 힘들죠.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땀 흘리고 오전 시간 보내고 제 일가니까 재밌어요. 제 밥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잘 먹고 육질도 좋게 나오고 이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버지와 제가 이제 평생 숙제죠, 숙제. 사료를 만드는 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태연 씨네 수제 사료. 소들에게 먹이려면 한 단계 더 거쳐야 한다는데요. 배합된 사료를 비닐로 포장해 진공 상태에서 한 번 더 발효시켜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실온에서 3주 정도 뒀다가 소들에게 급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발효를 거친 사료. 왠지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가는 지금 숙성 과정이죠. 우리도 이제 고기도 보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도축장에서 먹으면 좀 가지만 숙성 시기가 먹으면은 부드럽잖아요. 우리 제과점의 빵도 마찬가지 숙성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숙성을 하잖아요. 모든 거 숙성하게 되면 부드러워지죠. 300여 마리의 소들이 매일같이 5톤가량의 사료를 해치우고 있으니 사료 만드는 일은 하루도 거를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 이런 날들이 모이고 모여 태연 씨의 농장을 만든 거겠죠. 태연 씨의 트럭이 오늘은 못 보던 곳에 들어섭니다. 낯설어하는 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네요. 오늘은 태연 씨네 농장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날이랍니다. 농장에서 키울 소를 직접 데려가기 위해 출동한 태연 씨. 사장님 오셨네요. 암놈 몇 발입니까? 그 새라고 큰 거 새라고 하는 네 발이나 다섯 발에 가면 돼요. 암놈 예? 아 그럼 되겠네. 아, 순놈부터 그럼 후두가시를 볼까요? 바깥 실자. 이거를 바깥 갖고 저리 보내 갖고 실자. 그게 낫겠지. 아하. 아 그럼 그렇게. 이 칸 여섯 보면 돼요. 이것도. 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소들. 불안함을 느꼈는지 여기저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8년 차 농장주 태연 씨의 표정도 굳어 있네요.
오늘 실어갈 소를 축사 가장자리로 옮기는 중인데요. 소를 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도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소를 트럭에 실을 때는 올라가는 길을 천막으로 가려줍니다. 옆이 보이면 소가 불안함을 느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천막으로 옆을 가리고 뒤에서 조심히 몰아야 합니다. 침 올라갔다 가자. 가자. 침 올라갔다. 첫 번째 소부터 수월하게 올렸다 싶었는데 고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당연히야. 쉽게 올라가줄 것 같지 않은 소들. 끈으로 묶어 직접 끌고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힘기 불편하던 소 한 마리. 결국 울타리를 뛰쳐나갑니다. 이미 장사, 장사.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태연 씨와 소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어머, 젖어서 다 어디 가네. 오르시고 말해. 힘하면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건장한 청년인데 소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주인 아저씨까지 나섰는데요. 쉽게 올라가주면 좋으련만. 앞으로도 함께할 새 식구인데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만 더 급해집니다. 소와 씨름한 것만 벌써 30분째. 아직 한 마리도 씻지 못했습니다. 재촉할수록 더욱 거세지는 몸부림. 말이라도 통하면 구슬러 보겠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이고,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네요. 아따 저기 좀만 다이다. 그게 딱 조이면 큰일 나거든. 밟을 때 나와.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생길이 보이는데. 고생길 시작이야, 고생길 시작.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항상 조심해야 돼. 방심은 금물. 힘센 소를 상대하면서 늘 가슴에 새겨왔던 말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씻는데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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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친구 있네. 친구 있네, 가자. 친구 있네, 가자. 소초지. 어르고 달래며 오늘도 이렇게 값진 땀방울을 흘립니다. 젊은 세대 아니면 힘들어요.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소들이. 아까처럼 사고 날 뻔도 하고 또 땀 흘리고 싫으면 열심히 더 키워야지. 가서 노력한 만큼 또 결과가 나오겠죠. 소실은. 아, 너무 힘들어. 송아지 다 나왔다. 들어가자, 집에. 11월. 저 킨 게 어머 어미 그쪽에 저. 아, 에미 에미 다음이. 아, 다음 그. 요 끝번년 네 자리 거 비키. 아, 그 네 자리 확인해. 아, 네 자리 확인해 갖고 남았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들고 가는 것만 등급도 잘 나오고 이게 계량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소가. 이제 어미 계량을 이제 사는 게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갖고 계속 좋으니까 계속 가져와야지. 네, 가보겠습니다. 욕 봤다. 예. 예, 간단히. 같이 할 거구나. 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진짜. 이래 고생해갖고 소 키우고. 그러니까 소 먹는 사람도 알아줘야 돼 이런 거를. 이런 노고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실을 경우도 있는데 사람도 다르지 소도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르니까. 아 이런 날에는 이렇게 실어야 되고 저런 날에는 저렇게 실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다쳐서 다행인데. 아 인사사고도 나고 이런 거 큰일 나죠 진짜. 송아지 사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송아지 사는 조건이? 소 처음 보시는 분도 소 많이 다섯 마리를 두고 1, 2, 3, 4, 5등을 뽑으라면 뽑을 거예요. 근데 3등과 4등 이런 소를 가지고 아 이게 나중에 후대 그러니까 나중에 비육을 해서 이제 완성체가 완성된 소가 되고 나면은 아 이런 소가 1등 소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찾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제 숙제죠. 떠들썩하게 맞이한 새 식구.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드디어 농장에 도착한 친구들. 새 보금자리에 잘 적응할지 모르겠네요. 번식용 소를 따로 키우지 않는 태연 씨네 농장. 외부에서 새로운 소를 들여올 때마다 맨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귀표를 다는 일인데요. 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원래 농가에서는 이제 귀표를 바로 찍어야 되는데 그 귀표를 못 받으니까 가귀표를 먼저 붙여놔요. 자기네 새끼 낳았을 때. 이게 정액을 뭘 썼다. 귀표 확인해가지고 이제 크고 나서는 못 잡... 농가에서 못 붙이니까 힘이 붙여서 제가 잡았을 때 하려고 합니다. 암놈 다섯 마리 맞다. 태어난 날과 성별은 기본. 어미소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귀표. 행여나 잘못 달릴까 싶어 확인 또 확인합니다. 엄마 7736 봐. 엄마 7736. 엄마 7736. 7736. 7736 그거 봐. 순놈이지? 순놈, 순놈. 예쁘세요 아버지? 네? 예뻐요? 자. 소는 표현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이 저희 벗이고 초롱초롱 눈빛마다 얼마나 즐거워요.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죠. 새로 단 귀표가 아플까 봐 토닥토닥.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에 소들도 마음을 엽니다. 새집이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네요. 새 식구 맞이하느라 정신없었던 하루. 더운 날씨, 소들은 잘 있는지 살펴보며 태연 씨도 한숨 돌립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소 30마리 있을 때는 어떻게 100마리의 소의 눈을 다 보지? 또 이렇게 340마리가 됐을 때 어떻게 소의 눈을 다 보지 않는데 점점 보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소가 나 배가 고프다 이런 것도 눈빛으로 보내주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게 아 내가 아프다 아 나 지금 아파요 그게 눈빛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소들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오늘은 태연 씨네 농장에 손님이 왔습니다. 방제복도 입고 소독도 꼼꼼히 하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소 출하하는 날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오며 정든 소. 아버지가 덤덤한 모습으로 오늘 출하할 소의 개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렇게 출하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뭐 뭐랄 하겠노.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거이니까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런 거죠.
오늘 출하할 소는 총 4마리. 현재 모두 28개월입니다. 보통 비유구 농가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32개월에서 34개월 사이에 소를 출하하는데요. 태연 씨네 농장은 양질의 자가 사료를 쓰면서 34개월 못지않은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보낼 때는 참 안쓰럽고 그랬는데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소가 나간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소가 나가면서 이제 고기를 제가 또 보러 가고 거기서 또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사료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태연 씨에게 출하 성적표는 곧 사료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소에게 먹였던 사료가 좋았는지 혹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천천히. 나도 천천히. 앞서 태연 씨가 고군분투하며 소 씻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매우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혹시나 이동 중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줄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킵니다. 마지막까지 별탈 없이 가야 하는데 무슨 일 생길까 싶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원래 소들이 이럴 때 치를 때 잘 못 실으면 뭐 근출혈이나 근육제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돼요. 이제 고기가 상품화되는지 가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품에 이제 스크래치도 나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형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소가 이제 안 다치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실는 것도 아닌데 땀이 지금 400kg에 달하는 소. 뒷발에 차액이라도 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소 못지않게 사람의 안전도 신경 써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나마 좀 쉬운 겁니다. 원래 보통 소 한 마리 짓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수월한데 옛날에 비해. 출하할 소들이 모두 무사히 트럭 위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두 사람. 이제 이 트럭이 축사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소들입니다. 그동안 잘 자라줘 고맙다는 인사를 눈빛과 손짓으로 건네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무언가를 열심히 따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이거 뭐예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응. 나 일하다 따먹는 거 우리 가족도 따먹. 농장 구석구석에 심어둔 블루베리와 산딸기. 귀농 후 갖게 된 아버지의 소소한 취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연이 주는 기쁨이죠. 망중한을 즐기는 아버지와 달리 왠지 초조해 보이는 태연 씨. 경매 떴어요. 아빠 경매 떴다. 아, 어제 출하한 소들의 경매 결과를 기다렸던 거군요. 나왔다. 아, 다 똑바로 나왔네. 최고가 나왔어요, 최고가. 23,690원, 23,781원, 이 최고가예요, 오늘. 돈 잘 벌었어요. 예, 공행이지에 예, 오늘 우출하는 거 팩스 좀 보내다 합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어제 소를 출하한 전체 농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손수 만든 사료를 먹이며 귀하게 키운 소가 제대로 보답한 모양입니다. 이런 기분에 이제 그 키우고 가지 최고지. 이거 매일 느끼니까 하루만 이런 게 아니고 몇일 나가면 이럴 테니까. 일 안 받으면 좀 이상하죠. 비법이 뭐예요, 아버지? 정성이지, 정성. 사료에만 정성을 쏟는 것은 아닙니다. 출하한 다음 날 새벽마다 도축된 자신의 고기를 확인하러 가는 태연 씨. 누가 시킨 적도 없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보고 내가 오늘 최고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손을 대고 제가 옛날부터 찍어왔거든요. 육안으로 이렇게 제 고기가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었구나 확인하고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등급 확인하고 또 정산서에 보면은 이제 육색 번호라든지 등급이 매겨져요. 정산서는 경매 가격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마블링이나 육색 등에 따른 육질 등급, 등지방 두께나 중량에 따른 육량 등급도 알 수 있죠.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 고기는 뭐 최상위 등급을 받았지만은 아까 이 고기는 이제 고기는 좋은 반면에 이제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서 C가 나오고 이제 돈은 뭐 잘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시행착오 오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고기를 안 만들고 고기는 좋대 등지방 얇은 고기를 만들자 이렇게 공부를 해요. 열정 가득한 공부의 결과는 태연 씨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 아끼던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위에 걸려서 나오는데 경매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중매인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다 일어나서 고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 투플러스가 이제 14,000원, 15,000원 했어요. 그때 23,000원을 찍어주는 거예요. 23,000원 찍는데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제가 우주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그 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소한테 기립박수를 보내주는데 제가 눈물이 진짜 글썽거리더라고요. 2014년에 이어 2016년까지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에서 두 차례 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태연 씨네 한우 품질은 소문나 있습니다. 귀농 4년 만에 이룬 큰 성과였죠. 그날 오후 일하다 말고 나갈 채비를 하는 태연 씨.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서대에서 불러 가야죠. 경매 가격 최고가도 기록했겠다. 들뜬 마음으로 스트레스 풀러 간다는 태연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바람에 실어 날려버린 스트레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 살며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입니다. 웃고 즐기고 같이 밥 먹고 그냥 레저 즐기고 이제 힐링이지 힐링. 뭐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여기서 다 풀고 그냥 재밌게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기면서. 야 마블 많이 찼다 이게. 이제 마블 많이 찼어. 마블 많이 찼어. 유심히 이래 생겼으면은 요래 가려서 보면 1등급이고 요래 보면은 1+고 이래 보면 무슨 등급이겠나 물어본다니까요. 박사네. 소박사니까. 중장비하면서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입식 이제 초보예요.
초보. 초보. 초를 네. 키우는 초보. 키우고 있는 네. 네. 그렇게 해갖고 네. 이제 같이 이제 레저 수상 레저도 즐기고 네. 같이 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같이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본업보다 이제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다 안 된다. 본업에 충실해라 이랬는데 태현이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된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같이 도움도 되고 힘이 되죠. 뭐 힘들 때 다 도와주고 또 형이 필요할 땐 저도 힘이 돼주고 또 같이 웃을 땐 더 크게 더 웃고 그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즐길 때도 함께 해주는 동료가 있어 더욱 든든한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어쩐 일인지 태연 씨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제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죠? 오늘은 아버지가 먼저 하루를 엽니다. 그 아이는 뭐예요? 새끼 나오미. 숙사에는 소 말고도 고양이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시로 드나들며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거죠. 고양이 사료에 이어 또 한 바가지 가득 사료를 채우는 아버지. 이번엔 누굴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꼬꼬댁 닭입니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닭장에는 다양한 품종의 닭이 살고 있습니다. 색깔 흰 거는 우리가 가는 백봉 오골계라고 하고 노란 닭은 우리 완전한 우리 한국 토종닭이고 검은 닭은 이 청계닭. 소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닭들에게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닭을 키우면서부터는 일부러 사 먹지 않아도 달걀은 늘 풍족하게 먹을 수 있죠. 저게 모성 본능인가 봐요. 모성 본능이다 보니까 이 우리 그 재래종들은 재래종이나 이런 데서는 모성 본능이 강해서 자연 보호를 많이. 아버지는 동물을 키우며 꿈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개도 마찬가지 짐승 동물로 좋아하는데 어릴 때 뭐 소라든지 동물인데 토끼는 많이 키워봤지만 큰 동물은 못 키워봤어. 그게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내 꿈이 이제 실현된 것 같아요, 많이. 그 사이 잠에서 깬 태연 씨. 밀린 사료 배합을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대신 어제 만났던 소 초보 성필형님과 호흡을 맞추고 있네요. 시간 날 때 서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실시간 없습니다. 한창 바쁜 와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축사 이곳 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는데요. 태연 씨처럼 비유구를 키우고 있는 농장 주인이랍니다. 이곳 농장의 성장 비결이 사료에 있다 보니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건 사료입니다. 차이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부부. 그래. 응? 그래 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발효 냄새가 조금 다르잖아. 다르잖아. 많이 다르. 우리는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어, 우리는 막걸리 냄새가 어, 나는데. 막걸리 냄새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데도 우리하고 냄새 조금 다르네. 지금 이 농장 수하고 우리 농장 수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나요.
배 차이 같으면 정말 크잖아요. 똑같이 기간 동안 똑같이 먹이는데 이 집수하고 배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젊고 하지만은 배울 게 있으니까 또. 잘 가르쳐 주나요, 태현 씨가? 예, 가르쳐 줍니다. 전혀 꼼꼼하게 가르쳐 주고 항상 이렇게 이 포옹하는 게 포옹식도 넓어요. 자기 노하우를 또 가르쳐 주려고 하고. 8년 전 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든 탓에 공부하기도 바빴고 숱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들을 동료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가 있으니 서로 경쟁하는 것보단 함께 걸어가는 편이 더 빠르게, 더 즐겁게 갈 수 있는 법임을 아는 거겠죠. 이번엔 태현 씨가 성필영님의 축사를 방문했습니다. 태현이한테 배워가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딱 저장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 건 사료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소를 알아보는 안목도 함께 길러나가는 중이죠. 그날 눈번기고 눈번기고 비도 오고 마리수도 작았는데 이제 시장에 이제 장사꾼들이 잘 많이 안 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시세보다 50만 원 싸게 샀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잘 크고 있어요. 왜 태현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왜 오시장 가서 이렇게 소를 사시는 거예요? 아, 저 혼자서 아직 소를 볼 줄 몰라요. 소를 볼 줄도 모르고 아니 이제 좋은 소를 좀 캐치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아이, 탁월한 거 아니고. 같이 보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 하면은 재밌잖아요. 오늘은 가까운 밀양에서 우시장이 크게 열리는 날. 이날 경매에는 이웃 동생이자 영농 후계자인 영민 씨도 함께했습니다. 밀양 가축시장 경매는 매달 7일과 27일에 열립니다. 주로 어린 송아지와 번식우가 경매에 나온다고 하네요. 45분이 뭐고 알지 않는 거. 이날은 150여 마리의 소가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떤 소가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세 사람.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 아, 한번 구경하려고. 아, 그렇나? 네. 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아, 하면서도 괜찮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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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히 성필영님이 꼭 송아지를 사겠노라 출사표를 던진 날입니다. 농장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법이죠. 70번도 체크하고. 오늘 소가 어떤 것 같아요, 태현 씨? 막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이제 버튼 눌러봐야죠. 이거는 소가 제 마음에 들어 정성껏 때려 정성껏 경매를 볼 거다. 이 소는 영민이가 추천해준 소다. 추천해준 이유가 뭐고? 체장이라 앞뒤 길이라 위 아래 높이라. 영원 있어. 영민이 네 같으면 사겠나? 아니 맞지? 쓰리 아 잠시만 이 이거는 나이 좀 먹어서. 경매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시해둔 소의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95805 외조모 외할머니한테 가서 삼랑진 소네. 어, 이런 거는 다른 거 안 나와도 저거 쪽에서 이제 어미 그러니까 외가 쪽에서 투뿔 나왔으면은 괜찮지. 지금 체크는 14마리 이렇게 해놨는데 몇 마리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돈 일단 돈을 많이 써야지 갖고 가는 거니까. 암산이 32분 갔다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좀 적어보라 저쪽에. 네. 드디어 시작된 경매. 한 마리 한 마리씩 빠르게 진행됩니다. 19번 매진에 159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6번 매진에 과연 세 사람은 원하는 소를 무사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 장 여기 비싸. 소에 비해서 비싸. 소에 비해서 엄청 비싸. 와, 이것도. 와, 지긋지긋는데. 하지만 350원 돼야 되겠네. 360 넘을 것 같은데. 와, 역시 360 넘어버리지. 치열해지는 눈치 싸움. 예상보다 높은 낙찰 가격에 점점 초조해지는데요. 나 안 돼. 이제 끝. 아, 오늘 안 맞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 아쉽네. 그래도 왔을 때 한 네다섯 마리씩은 갖고 갔는데, 아, 오늘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세 사람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다니실 거예요? 네, 같이 다니면서 웃으면서 오늘 같이 뭐 싸도 없고 사도 없고 또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할 날이 많죠. 영희도 그렇고 성비 형도 그렇고. 맞아요. 오늘만 날인가요? 기운들 내세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려나 간만에 시원한 비가 쏟아집니다. 농장의 소들은 오늘도 이상무.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버지는 우비까지 챙겨 입고 부지런히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기농 잘했다 생각되세요? 천문만만 잘했다고 생각하죠. 소도 많이 캐오고 모든 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캐봤지. 큰 목표는 없어요. 지한테도 말했지만은 뭐 다른 농가처럼 천도나 이천도 그런 목표도 없고요. 요거 말로 만족해라. 요거 만족하고 그 나머지는 네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라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즐거움도 가지고 그래 생활하라고 하지. 더 이상은 번창하라고 하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어떻게 버텨왔는지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귀농을 후회하지 않는 것 아들 태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재밌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위치까지 올라오겠어요. 절대 후회는 없어요. 지금 한 500도 정도 이제 목표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금적으로도 이제 열심히 벌어서 해야 되고 뭐 앞으로 뭐 소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키우는 소는 그 누구보다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으면은 뭐 뭔들 못 하겠어요. 운명은 때론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소를 키우게 될 줄은 아들이 그런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이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공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을 받쳐주는 열정과 노력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이제 또 실로 가야 되지. 또. 안 내려온나?